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친구교회 빈상성 목사를 만났습니다. 빈 목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이웃의 친구가 되고 온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빈 목사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학도에서 신학도로 길을 바꾼 빈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동양제일교회에서 친구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리들렉에서 새롭게 출발한 교회는 친구 같은 하나님 공동체를 소망하며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모든 이웃의 친구가 되길 소망하는 친구교회 빈상성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친구라는 찬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하신 창조주로부터 친구라는 칭호를 들었다는 것 참 놀랍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친근한 친구라는 단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친구교회 빈상성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먼저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가 뉴욕 동양제일교회에서 친구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또 릴렉 시대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사실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낯선 게 있어요. 네. 위치도 그렇고 교회 건물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라이드하면서 저 코로나 쪽으로 가버렸어요. 아, 예. 너무 익숙해서. 예, 예. 그래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것처럼 저한테도 아직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은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 이전에 뉴욕 동양제일교회 한 7 내지 8년 있었는데 네. 뭔가 모르게 이제 변화도 필요한 때고 이제 그런 때 마침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주셔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정, 새로운 사역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코로나에서 네. 이제 리들렉으로 옮기시면서요 교회 이름도 바꾸게 되셨잖아요. 네. 어떻게 바꾸게 된 건지 또 친구 교회의 뜻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매각하는 것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네. 이제 당회를 하는데 당회원들이 먼저 목사님 이번 기회에 교회 이름도 좀 우리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네.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교회가 지금 36년 됐는데 36년 된 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저희 교회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뉴욕 동양제일교회라는 이름은 옛날 어른 세대가 많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네. 제일이라는 말, 중앙이라는 말. 네.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좋다 그렇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했었던 적은 있었어요. 네. 그러나 뭐 그게 교회가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이름인데 당회원들이 이 기회에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먼저 얘기하기에 저는 굉장히 좋고 아 이분들이 교회 이전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구나. 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당에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네. 당회원들이 그럼 목사님이 한번 정해서 오시면은 같이 당에서 상의하고 교인들한테 알려서 결정을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름을 쭉 이제 찾아보는데 좋은 이름은 이미 다 가지고 하나도 없다.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네. 교회가 워낙 이름이 새로워져서 네. 다 비슷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몇 개월 고심했는데 어느 날 친구라는 말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혹시나 세상적인 말인가 얼핏 생각하는 이게 왜 세상적인 말이야? 이것만큼 가장 신앙적인 용어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교회를 동무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동무교회요? 동무. 동무교회? 어깨 동무, 아, 길동무 할 때 동무. 네. 근데 이거는 북한에서 좀 동무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단어는 그 단어가 더 좋은 단어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친구로 하는 것이 더 보편성이 있는 언어겠다. 또 친근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구라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근데 그런 단어가 떠올랐던 게 사실은 이민 목회자로서 이민자로서 나 자신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에 친구 관계가 들어가야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부부 간에도 친구 같은 부부가 아니면은 부부 사이가 이제 소원해지죠. 네. 그래 부부지만 친구 관계가 들어가야 백년 해로합니다. 아버지 아들 엄마 딸 사이에도 친구 관계가 들어가야 같이 얘기를 하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니까 이 모든 관계에 친구 관계가 다 베이스로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구 관계가 들어간다는 데 있어서 물론 그전에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은 교회 이름을 정하고 이민 목회자로서 고민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친구 관계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점검하고 이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이민 사회에 제일 어려운 게 소외감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한국도 그렇지만 이민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에다가 이민이 주는 소외감이 더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죠. 사실은 가장 처량한 쓸쓸한 죽음 가운데 하나가 고독사입니다. 죽을 때조차도 아무도 없이 죽는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민 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은 그건 정말로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민 사회에서 친구 관계야말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관계고 그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어떤 관계성임을 발견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때 한번 기독교 영성사 영성사라는 책이 몇 건인데 그 중에 한번 읽었던 가운데 그제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면서 기독교 2000년 영성사 가운데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강조됩니다. 사랑.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말 안 해도 네. 희생, 헌신, 친교, 봉사, 섬김. 전부 다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서 기독교 영성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우정관계는 영성사에서 굉장히 소외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이는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거든요. 이 네. 친구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로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걸 보면서 야, 이 교회가 특별히 이민 사회의 교회가 친구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민자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회복하고 교인들 간에서도 친구, 성도 간에서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친구가 되면은 그렇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서로 오해도 없고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좀 질책받고 있는 목회자의 뭐 권위 있는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깰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친구라는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던 것 그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초점을 두지 못했던 그것에 이제 포착하면서 제가 당회원들한테 친구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듣고 처음엔 친구 교회 무슨 친구 콜택시는 들어가도 친구 교회는 처음이래.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이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름을 들었는데 무난하면은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듣고 난 다음에 일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2, 3분 있더니만
아 목사님 그거 좋다고 하자고 당회원들이 다 그래야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클로징하고 완전히 이전이 확정될 때 교인들한테 알리고 교인들한테 찬성을 받고 우리가 친구교회로 합시다. 그렇게 했고 우리 이민자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어떤 목회적인 그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면요, 많은 준비와 또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다른 교회와 이제 비교적 굉장히 짧게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만장일치와 가까운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전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도요. 예. 사실 저희 교회가 코로나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 지역이 한인 커뮤니티는 이제는 아니에요. 한때는 한인 커뮤니티였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아니고 또 그 지역이 이 플러싱 베이사이드 이쪽 지역도 아니고 맨하탄 아스토리아 그쪽 지역도 아니에요. 네. 묘하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를 품을 수 있는데 그기에는 너무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지역이고 그래서 실제로 또 교회 찾아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최근에 이제 한 4, 5년 전부터 맷저 구장 근처에 중고 바디샵이 해체되면서 그 바디샵에 일단의 그룹들이 우리 교회 근처로 뺑 둘러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근처가 이거 뭐 중고 바디샵 커뮤니티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네. 실제로 주중에 교회를 들어오면은 교회 그 바디샵의 차들을 다 파킹해서 삥 둘러올 때가 뭐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근처가 사실은 이민자들이 원하는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자꾸 세월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고 네. 또 아직까지도 새벽에 밤에는 위험한 게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찾아오기가 너무 어렵고 네. 이제 그러는 가운데 교인들도 이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00년도 5월 달에 부임회가 갔을 때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목사님 교회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근데 뭐 최지 아나운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뉴욕 동양제일교회 갈 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네. 교회가 안정되고 나면은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인들이 개인적으로는 계속 뭐 이 지역이 코리안 커뮤니티가 아니니까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6, 7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코로나 지역에서 목회를 하려면은 사실은 다민족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쪽 지역이 완전 다민족 지역이니까. 거기가 완전 히스패닉, 중국인, 흑인들. 네. 거기에는 진짜 백인들이 지나가면 이상해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한 2, 3년 전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에 계속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다민족 목회로 가야 된다. 그런데 뭐 사실 그전에도 저희 교회에 그 다민족 부서가 있었어요. 네. 15명, 20명. 그러나 그건 다민족 목회는 아니죠. 그냥 부서에 다민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10년, 20년을 보고 코로나 지역에 있을 때는 다민족 목회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급의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담임 그러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당회원들 가운데 다민족 회원들이 있어야 되는 네. 이런 다민족 목회로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지역을 볼 때 제 목회적인 어떤 비전과 사역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민족을 생각은 하지만은 교회 전체를 확 업사이드 다운해서 다민족급 목사님을 모시고 다민족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할 정도는 준비는 덜 돼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교인들이 어떤 위협을 느낍니다. 아 이거 교회 뺏기는 것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인들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부서를 두고 다민족 목회하는 것은 찬성인데 제가 말하는 이런 다민족은 그건 굉장히 교인들한테는 샤킹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떠나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 두 명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네. 다민족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죠. 그때 이제 앞으로 비전을 두고
한 가지 개인적인 가장 큰 고민은 다민족 목회는 회중들이 영어를 써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우리는 회중들이 전부 다 한국말을 쓰는데 다민족 목회 분들하고는 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도 힘들 건데 일단 커뮤니케이션부터 막 안 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의 불편함, 어려움 그리고 아직 그 정도 비전이 덜 된 것 이런 걸 생각할 때 다민족 목회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렵겠다. 다른 분들은 와서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각자 교인들이 이제 제처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번 또 교회 이전을 하자고 당회에서 아무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워낙 빅 이슈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얘기가 나와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은 교인들이 이제 막 얘기가 막 흩어지고 마음도 흩어지고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전도는 해서 무엇하니 이제 온갖 이제 그런 부정적 목회적인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냥 뭐 기도하다가 정말 또 생각나면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 이전은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목회하면 다민족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 역량도 부족하고 비전도 부족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은 널리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네. 교인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건가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네. 2017년 네. 1월 달에 네. 저는 이제 매년 1월 달 되면은 이제 제가 퍼스널 리트리스를 갑니다. 네. 월화수목 4일 가서 이제 목회 정책 세워놨는 거 한번 검토하고 혹시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이제 가서 책도 좀 읽고 기도하고 이제 목요일 날 오는데 그날 또 기도하고 이제 목요일 오면서 이제 집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이제 내가 간다. 뭐 그 저녁을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교회 한 가지 일이 터졌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목사가 기도하면 항상 교회는 일이 터져. 아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사니까 큰 일이 터졌대. 왜 하니까 네. 교회 옆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네. 그 시멘트 공장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 벽을 같이 썼는데 이 벽에 틈과 균열이 심각한 게 생겨서 시멘트하고 모래가 교회를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뒤쪽에 놀이터도 덮치고 부엌에 막 모래가 한 이만큼 쌓이고 복도에 막 물이 넘치고.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칫하면 붕괴했으면은 큰 사고 날 뻔했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큰 사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시멘트 공장 주인 찾아가서 이제 다 클레임하고 자기들이 이제 다 치워주고. 네.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이 그냥 뭐 얘기하다가, 네. 요즘 보니까 시멘트 공장 비즈니스도 잘 되는데 우리 교회를 그냥 사지 뭐. 그러면 청소 안 해도 되잖아. 이러니까 그때 이제 그 시멘트 공장 청소하러 온 사람 가운데 시멘트 공장 주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이 교회 그 매각할 용의가 있나 그러니까 네네. 우리 교인들은 만약 너희들이 사면 우리는 교회 옮기지. 그냥 얘기 주고받는데 네.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멘트 공장 아들이 이제 자기가 말한 게 내가 이 공장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볼까? 어머. 정말이냐?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그 공장 주인이 이제 얘기하고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정말로 너희들이 공장을 팔, 교회를 매각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하고 함께 얘기해보자.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얘기를 그 1월 달부터 얘기가 되면서 처음으로 그쪽 대표하고 우리 대표하고 4월 첫째 주에 처음 만났어요. 네. 만나기도 좋아요. 같이 이웃이 있으니까. 우리 대표 그냥 오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 저하고 이제 몇 분하고 그쪽 대표하고 이제 와서 만나서 정말로 살 거냐. 자기들이 정말로 살 거래요. 좋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가 가격을 부르겠다. 네. 너희들도 가격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켓 밸류 알아보고 가격을 제시하고 자기들도 오케이. 그 가격에 이제 사면서 이제 교회를 그 매각하는 이제 그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팔고 난 다음에 사야 될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사야 되고 그게 더 큰 일. 만약 그 생각하는 거 만약 교회 팔아버리면은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 개인적으로 아는 브로커들 네. 하는 사람들 또 늘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씩 와서 물어보는 필리핀 브로커가 있었어요. 아.
교회 뭐 안내해 줄게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연락했는데 세 사람이 네. 똑같이 센터를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격하고 규모하고 코리안 처치니까 코리안 처치로 오는 게 더 안 편하겠나.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 교회가 팔린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 뭐 하도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들어서 센터를 처치는 다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브로커가 아니래. 나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브로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래 하니까 지금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퍼를 내고 네. 이제 하는 사이에 이제 교회 파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수고 많이 하셨죠. 이분은 이제 파이낸스 전공인데 이런 네. 부분에서 또 많이 경험도 있고 해서 와. 마침 그분이 2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때가 예, 잘 맞네요. 영어도 퍼펙트해요. 네. 미국 회사에서 뭐 40년 이상 뭐 파이낸스 쪽에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했은 전공이니까 그분이 은퇴하고 시간 남으니까 2월 때 은퇴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전 준비위원장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팔고 사고를 동시에 계속 사실은 뭐 그 위기 때도 있었고 네.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포기한 적도 있었고 그 한 우리가 12월 18일 날 클로징 했는데 한 그 7개월 반 정도의 기간은 짧았지만은 그러니까 계약하고 클로징까지 진짜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침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12월 18일 날 그 전날 교회 매각하고 그 다음날 이 교회 사는 마지막으로 클로징해서 그리고 12월 18일 이후부터 이제 공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딱 사람을 보내주시고 네. 사건을 보여주시고 때를 딱 허락하시는지 정말 타이밍하고 정말... 사람하고 가격하고 그렇죠. 네, 가격도 저희들이 팔고 사면서 모기지 다 갖고 와. 남은 거 가지고 이 교회 공사하고 빚 하나 없이 네, 그래서 지금도 거의 이제 뭐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잘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네. 친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이렇게 새 출발을 하면서 성도님들도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감사 예배를 취재하러 왔었는데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제 안의 변화하고 마찬가지겠죠. 네.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코로나 지역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계속해서 낙후되니까 저도 그랬지만 성도들도 야 이거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있었던 거고 네. 이제 이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교인들이 다 아니까 네.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전하는 거야? 이전하는 거야? 36년 있었는데 이전 돼? 이제 말로만 했던데 막상 딱 들어오니까 오 정말 우리가 이전했구나. 이제 그러니까 아마 간격이 더 됐고 벅찼을 것 같아요. 예, 좀 벅찬 게 있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은 회한이 있지만은 여기 와서는 새로운 비전하고 아 우리도 새롭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또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네, 정말로 친구 교회가 친구 같은 하나님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모아집니다. 이제 목사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예. 목사님 한국에서 기계과 졸업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가 갑자기 장신대로 신학을 공부하기 예, 시작하셨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스위치가 될 수 있었는지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도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인문계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예. 어떻게 기계과를? 그거는 한국 교육이 잘못된 거죠. 아 그렇군요. 나 같은 사람을 기계과 집어넣었으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갈 때 그때는 인문계 자연계로 나눌 때요. 네. 저희 아버님은 나를 의사 만들려고 자연계로 가라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네네. 그냥 그런데 뭐 의사를 해도 좋고 엔지니어 해도 좋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별 고민을 안 했던 거죠 그냥 뭐 그때도 의예과를 갈라 그러다가 기계과 갈라 그러다 뭐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하여튼 결론은 하여튼 그 기계과를 갔어요 네. 가고 1학년은 교양하고 2학년 전공을 딱 하니까 아 이게 진짜로 내하고 안 맞다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퇴서를 가지고 지도교수를 찾아갔죠. 네.
저 자퇴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너 뭐 하려고 하니까 저 자퇴하고 다시 학력고사 쳐서 저 그 철학과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뭐 아주 가짜는 눈초리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참 그때 지도 교수님은 현명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럼 군대부터 가라. 그리고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 받고 사실은 군대에서 재수를 했어요. 네. 몰래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다시 어째 기획과 복학해서 하여튼 기획과 졸업은 했어요. 네, 결국에 네, 결국은 졸업하고 하셨네. 결국은 했어요. 힘들게 했고 그리고 금성사 그때는 금성사죠. 네. 지금이 LG. 그게 이제 엔지니어로 갔죠. 그러니까 네. 설계 기사죠.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로서는 처음 사회생활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나의 모든 생활은 교회 중심이어서 사실은. 대학 다닐 때도 대학 생활은 정상적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교회 중심이었어요. 여름, 겨울에는 늘 교회에서 모든 봉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뭐 앉아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각해요. 직장생활이 이런 거야? 사회생활이 이런 거야? 이게 내 신앙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때 막 내가 좀 노조도 많이 했고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도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회식 문화였습니다. 8시까지 일하고 회식 있으면 가서 저녁 먹고 11시, 12시까지 술 먹고 그것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결정타가 3차였어요. 그게 룸살롱 가는 거였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청년부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 가고 술 마시는 자리까지는 갔어도 그 사람 뭐 선배, 동료 다 비위는 맞춰줄 수 있는데 룸살롱까지는 정말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건 맞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죠. 네. 제가 이제 그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캐나다의 유니시스 그 모니터 그 모델을 담당했는데 네. 이제 그 모델을 담당하는 최고 사람이 최 VP라고 네.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내려온 거예요. 이걸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팀의 과장님하고 공장장님하고 내가 담당 기사하고 세 명이 이제 최 VP하고 같이 만나서 한 3, 4일을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3, 4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제 눈에는 내가 이 자리에 이 회사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도 저 자리일 건데 제일 높이 올라간다 해도 뭐 물론 그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죠. 예. 어떻게 뭐 공장장까지만 해도 잘하는데 어쨌거나 그 자리일 건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제 미래가. 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공장장은 VP해도 여전히 퀄리티만 다르지. 먹는 술은 다르겠죠. 그건 달라도 여전히 이런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닮고 싶지 않아지고. 그렇죠. 그쵸?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인생을 터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선교회 활동을 같이 하던 목사님이 이제 이런 눈치를 채고 저하고 집사람을 불러서 한번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저를 이제 청년 때부터 중고등 계속 봤던 목사님이 네. 신앙에 도전을 주는 거죠. 너하고 이런 사회생활은 안 맞다. 목사님 볼 때 너는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목사님이. 그래서 진짜로 그때 고민을 하면서 콜링에 대한 이제 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2년 하고 그만두고 공부해서 이제 장신대로 들어갔는데 신학을 하니까 이건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이제야 찾은 나의 진로. 그때 뭐 진짜 인문학적이니까 맞고 목회도 하니까 뭐 힘든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했으니까 이민 목회까지 왔죠.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장신대 졸업하시고 이제 목회 활동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처음에 부목을 네. 하시고 뉴저지 그리고 뉴욕까지 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직접 이제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한국 목회와 또 미국 목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많이 다른가요? 무지무지하죠. 무지무지하게 다르죠. 네. 똑같은 것 같은데 무지무지하게 다르죠. 일단 제가 2000년도에 미국 왔는데 2000년도까지 네. 한국 교회는
물론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래도 안정된 교회에서 사실은 네.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남산교회도 교인이 한 뭐 그 대구였지만은 중요한 통합적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 교인이 한 1,500명 어른들만 와. 그러니까 뭐 대구 물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교회였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를 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뭐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전통적이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부목사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신앙생활했어요. 네. 교인들도 사랑했고 저를 사랑하고 저도 교인들도 참 사랑했고 굉장히 일단 또 부목사님이었으니까 네. 뭐 또 젊었고 그래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제 유학 결심을 하고 유학을 왔죠. 오면서 이제 목회적으로 보면은 뉴저지 땅끝 교회 지금 아직도 계신 유재덕 목사님 네. 거기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민 목회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유스 그룹을 하는데 뭐 저 영어도 부족하고 한데 영어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유스 그룹 했던 아이들하고 달라요. 아. 판이하게 달라요. 진짜 얘들은 미국 애들이라고요. 어. 그럼 저하고 안 맞아요. 제가 고민 참 많이 했어요. 대화가 잘 안 되겠고, 그러니까 사고가 다르니까. 사고가 다르죠. 네. 사고가 다르고 또 언어가 제가 또 부실하고 또 이제 많은 한국 지금 우리 이민 교회가 그랬다시피 유스 그룹 교역자가 뭐 5년이나 10년 있는 게 아니고 유학 온 사람이 또 자주 이동하니까 또 유스 그룹도 유스 그룹 담당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그렇잖아요. 뭐 앞에 목사님도 앞에 전도사님도 1년, 2년 뒤에 다 가고 하니까 어떤 그런 좀 깊은 유대감을 맺기가 좀 어려웠던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아, 이 이민 목회할 때에 여기에 있는 유스 그룹은 미국 아이들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류에서 공부하면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뉴욕 은혜교회라고 저기 머나셋에 있었던 교회에 네. 이제 담임으로 있었죠. 제가 거기에 파트타임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담임 청빙을 해서 제가 박사 공부하는 걸 잠시 이제 미루두고 아니면 뭐 영혼이 미루든지 잠시 미루든지 어쨌거나 제쳐두고 목회를 했는데 이제 처음 담임이면서 이민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네. 둘 다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처음인가 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거기는 루트란 처치를 렌트해서 하는 교회였어요. 아. 한국 교회에 목회할 때는 교회를 렌트해서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네. 다 뭐 제가 있었던 교회가 적은 교회가 뭐 300명, 300명 다 교회 건물이 있고 이제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이민 목회 그리고 담임 목회 그리고 교회 건물이 없는 목회 모든 게 다 불안해요. 네. 그때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느 날 아침에 교회 갔는데 교회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겠구나. 교인 간에 갈등이 있으면은 공중분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동양제일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왔고 친구 교회를 왔는데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여전히 한인교회는 이민자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민자라는 것을 자기들이 못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도 그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여전히 이민자입니다. 이 이민자라는 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생각하고 가치하고 목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하고 그렇죠. 다 다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고민도 그거죠. 이민자가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번에 이전 예배 때 제가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민자 아브라함. 사실은 그렇죠. 이 아브라함 설교를 한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동양지역에서. 네. 하지만은 그때 했던 거하고 또 다르게 이민자로서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건데 일단 이민자라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이 안에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들어가고 상처가 들어갑니다. 상처. 왜냐하면 이민 오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미 사연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좋은 사연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사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드림을 위해서 한국에 잘 살고 있다가 아메리카는 드림을 위해서 내가 오겠다 이런 분들도 있죠. 네. 순수히 이제 교육 목적을 위해서 자녀에 대한
그 자녀들 더 잘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가정이나 경제나 인간관계나 뭐 심지어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연을 안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의 사연이 늘 자기 삶에 미국에서 자기 삶의 또 정체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어떨 때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죠. 한국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농담할 수 있는 얘기를 여기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분들의 삶을 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늘 조심스럽고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그분의 아픔을 건드릴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고 염려가 인간적인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목회적인 거 보면은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제가 있던 한국 교회에서는 항존직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민사회는 부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는 사실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해야 될지 영원한 숙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이들도 굉장히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어떻게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이민교회는 이민자의 신앙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민자의 신앙은 우리 이민자에게만 준 가장 독특한 신앙입니다. 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이민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치를 많이 두는 거고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그 주류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신앙생활은 모릅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민자의 신앙 그걸로 성경을 보고 그걸로 신앙을 할 때 여기에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자면 네. 한국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렇죠. 우리 이민자들은 봅니다. 그걸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그거는 우리 이민 한국 목회할 때 제가 전혀 찾아보지 못했던 여기서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 둘이서 공부할 때 이제 그 공부만 했으니까 재정적인 문제 있을 때 그걸로 가지고 고민하고 울고 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봤을 때 이민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고귀한 신앙의 가치를 우리 이민 교회가 회복하고 그 가치는 창조적인 신앙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안의 변화도 성경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한국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 노트를 가끔 보면요.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가 아니고 메시지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픔과 시련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은 이미 뭐 힘듦이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귀중한 관계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그쪽으로서 계속 가고 그래서 계속 요즘 이민자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여러분들은 목사님 왜 자꾸 제 얘기하는가 눈만 멀뚱멀뚱 떠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깨우쳐주고 싶어요 제가.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제 한국 목회는 어느 그래도 이민 목회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게 크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 그 안에 누구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그러면 한국 목회보다 이민 목회를 목사님이 선택하신 그런 이유나 뜻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강제로 선택되었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미국에 온 것은 목회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빨리 학위 받고 한국 가서 티칭을 하거나 목회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제일 처음에 2000년도 8월 때 저는 저 혼자 왔어요. 빨리 마치고 가시고 빨리 학위 혼자 가려고. 네. 그런데 1년 살아보니까 그럴 거는 학위를 마치면 5년, 6년은 걸리겠더라. 박사 학위를 마치려면은. 그럼 5년, 6년 동안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건 옳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불렀습니다. 가족들 다 오고 그때 우리 애가 3학년, 5학년 때였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때도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미 목회는 뭐 그냥 파트타임은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선택한 건 아니고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일 때
그게 이제 동양제일교회하고 같이 맞물려. 동양제일교회 청빙을 받기 바로 그때에 종합시험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지도교수가 이제 논문 서자. 요거 디벨롭 하면은 1년이면은 끝나겠다. 그래서 저도 빨리 그거 논문 서고 한국 가서 티칭을 하거나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민도 생기고 했는데 동양제일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여전히 공부는 하는 사람이죠. 목사니까. 목사는 청빙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런가? 이제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논문 안 쓰고 그러니까 이미 목회로 온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네, 순종도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억지로 재밌게 했어요. 억지로 네. 재밌게.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꿈 그리고 친구교회의 비전이 궁금한데요. 어떤 건가요? 실제로 아까 했던 얘기예요. 예. 독특하게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한 거, 그 독특한 신앙,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진짜 신앙의 친구가 되고 네. 이민자의 친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성도의 교제라는 게 다 우리끼리 다 친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하고도 내하고 친구가 되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따로 있나요? 다 올바르게 다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겁니다. 이제 그 틀에서 말씀, 기도, 목회, 말씀, 기도, 전도, 또 지역사회 좀 많이 더 섬기고, 또 다음 세대 더 많이 준비하고, 거기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나가려고. 네, 친구교회 이제 앞으로의 이런 부흥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저도 가까우니까 자주 들려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힘이 되는 말씀 구절 있다면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제가 3, 4년 전부터 히브리서 6장 14절 네. 그게 뭔가 하면은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요약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사실 어떻게 이 말씀 보면은 아 저것도 기복주의로 가는 게 아니야 번성 번영인가 이렇게 생각할 네. 오류가 있는데 요건 좀 정확히 체크하고 싶어요. 요 말씀은 성경은 히브리서 6장 14절인데 이 말씀은 원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컨펌할 때 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배경이 좀 모호한데 분명한 배경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은요 굉장히 모호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도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이 모호해요. 자기들이 유대인인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헷갈리고 그렇다고 로마 시민도 아니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주제가 이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잡아주려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상황에서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준다, 번성케 한다. 이거는 요즘 뭐 번영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서에 말했던 신령한 복 바로 그 복을 말하는데 그걸 정체성이 모호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그 메시지를 준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만큼 제가 안 좋죠. 그렇죠. 왜?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 인용한 그 인용했던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한테도 와서 우리 자녀들에 와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마이너리티로 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가운데 지금 다카도 있고 신분 문제로 매일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약속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늘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할 거라. 그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살리는 물질적인 세상의 출세 성공 그거 아니고 그건 둘째 셋째고. 그래서 그 말씀이 목회자로서 이민 목회자로서도 좋고 이민자로서도 좋고 실제로 이민사로 살면서 이 치이고 저리 치일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소망이 있었고 때로는 힘도 나고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히브리서 6장 14절을 많이 펴봐요. 네. 창세기 22장을 펴보는 게 아니고 네. 똑같은 말씀인데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시간을 통해서요. 믿음을 가진 자, 이민자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간증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친구교회에 나아갈 그 발걸음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가 목사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더욱더 행복하게 은혜 받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진짜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